네, 안녕하세요. 허울입니다. 자, 오늘 해볼 스턴트 레이스가 아닌 일반 레이스. 생성자는 모토 우프. 왜 나는 일반 레이스를 할 때 얘 것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등급은 23% 소형차 레이스입니다.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 동산은 일단 펜토밖에 안 됩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바로 펜토지 뭐. 어쨌든 그래서 뭐 어째. 그냥 펜토지.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턴트 레이스랑 레이스의 차이는 스턴트 레이스에서는 방향을 잘 잡아주면은 멀리 날아가지만 일반 레이스는 난 거 없다. 어쨌든 고났을 때 출발 버튼 누르면 출발 부터가 가능하고요. 자, 저기 앞에 있는 체크 포인트를 찍어줍니다. 찍어주고 이번에 다리 건너는 거야 뭐야? 자, 이렇게 다리를 건너줍니다. 다리를 건너주면서 천천히. 이거 괜히 빠르게 가려고 하다가 말아먹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큰일 나기 때문에 잠시만요 이거 넘어갔죠. 다시는 여기구나. 다시 다리를 건너야 돼. 그리고 체크포인트는 저 위에 있지. 일단 착지를 하고 잘 가야 된다는 거야. 정말 큰일이야. 이번에 또다시 내 입에서 큰일이야 라는 말이 나왔군. 이 모든 게 정말 큰일이야. 자, 다시 갑시다. 헛? 뭐지? 속도가 없어서 그런가? 원래라면 잘 올라가야 되는 곳을 못 올라가고 있구나. 이 여리석과 추악하고 냄새나고 작은 꽈리고추 같은 이 소형차 펜토 같은 놈. 자, 여기서는 속도를 내다가 좀 줄이고 속도를 확 내서 가면은 안전하게 개뿌리 이런 삼삼뿌리 같은. 방금 전에 속도 조절은 좋았는데 방향이 문제였어. 아씨, 너 빠질 뻔했어. 아, 나 방금 빠질 뻔했네. 가다가 속도 줄이고 여기서 다시 속도를 내서 점프. 됐어. 이번에 깼다. 아, 됐다. 와, 힘들었어. 자, 그래서 요렇게 올라가 주면 체크 포인트를 드디어 찍었습니다. 아, 여기 뭐 체크포인트 한 3개, 4개까지 찍는데 한 2분 정도가 걸렸어. 얼마나 떨어진 거야 그럼? 자, 이렇게 찍어서 다시 뒤로 가죠. 아, 이쪽 길이 아니구나. 자, 괜히 체크포인트에 현혹돼서 네, 잘못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요렇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주고 저기 앞에 있는 또 체크포인트 찍어주고 저기 위에 있는 추악임을 봐주고 헛! 야, 레이스라서 여기 일단 열어줬네. 잠시만,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좁아? 이래서 소형차 레이스야? 야! 아니! 난 이렇게 될 줄... 난 저기서 점프해야 될 줄은 몰랐어. 난 연결되어 있는 줄 알았단 말이야. 그렇다면 점프를 각도 조절 잘 해... 각도 조절 잘 해서 가면은 되겠지요? 여기서 점프. 나 방금 떨어질 뻔했어. 다행이다, 이번 살았다. 여기서 요렇게 점프. 잠시만 들어가줘. 제발 들어가줘. 들어가. 아우, 됐다. 와, 힘들게 들어갔네. 자, 그리고 요 상태에서 저기 위쪽 졸로 가는 거구나. 야, 이 펜토 오늘 점프 레이스인데 펜토 점프 레이스. 잠시만요, 이건 아니지. 야, 이번에도 각도 조절이 잘못된 거예요 뭐요? 아이고, 마포사. 정말 마포사 한 일이 펼쳐졌다. 이 레이스 진짜 각도 조절 안 하면 큰일 난다, 점프했을 때. 아니면 요렇게 가던가. 야, 요렇게 가는 게 마음 편한 것 같아, 끝부분에서 멈추는 거. 자, 이제 여기서 멈춰줘요! 아, 기모띠. 자, 여기서는 다시 뒤로 간 다음에 저기 앞에 저쪽 있죠, 저거. 방금 보였던 거 그거 통해서 가야 되는 것 같아. 자, 일단 이렇게 점프를 하고. 자, 저기 앞에 있는 거 보이죠? 저거를 제대로 타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체크포인트는 20개야 이제 10개 찍는 거네. 자, 이렇게 통과를 해서 자, 여기서는 점프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점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각도 조절 잘 하시고 예, 대포 발사. 좋았어. 이렇게 통과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저 앞에 이것도 점프해야 되나? 왠지 거리를 보면 점프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렇지. 그렇지. 됐다. 자, 그 다음에는 다시 뒤로 돌아서 가주면 되겠습니다. 뒤로 갔어. 뒤로 갔어. 뒤로 갔어. 여기서 또 점프! 그래서 펜토 잘한다, 우리 펜토. 자, 그리고 아마 저쪽 또 저쪽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또 한 바퀴 돌아야 되겠네. 자, 이렇게 살아라 돌아주시고요. 오, 예, 빠질 뻔했다. 야, 예, 핫대! 정말 빠졌네. 또 다시 도전한다. 여기선 요렇게 싹 가도 되지. 좋았어. 왜 근데 여기서 갑자기 드리프트가 돼서 난 떨어진 걸까? 난 그게 의문점이야. 여기서는 그냥 속도 밟아. 잠시만, 너무 밟았나? 너무 밟았나? 헛! 멈춰줘, 이은. 일단 요거 한 여러 번 반복하는 것 같은데, 그냥? 내가 보기에는, 지금? 지금 12개 체크포인트를 찍었고, 저 앞에 있는 것까지 지금 13개긴 한데, 어? 20개까지 그냥 이걸 무한 반복하는 것 같아. 어쨌든, 자, 일로 가면은, 잠시만요, 떨어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시 가야겠네요. 띠띠! 헛! 이번엔 제대로 가야겠다. 제대로 가는 게 아니고 정확히 가야겠다. 제대로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정확히라는 표현을 하는 게 낫겠지. 정확히 들어가주고 달립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체크포인트를 찍어주고 다시 저쪽으로 가야 되네. 아니, 이거 몇 번 동안 반복해야 되는 거야. 또 가자! 어, 잠시만요. 속도는 충분한가? 충분치 않아. 다시 뒤로 가야 돼. 충분치 않았어. 내가 왜 거기서 점프를 했을까? 자, 그냥 밑으로 내려가는 식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예. 여기서 속도를 충당하게 내면서 가야 될 것 같아. 좋았어, 펜토 가자! 가자, 펜토 점프! 자! 응, 안 돼. 왜 안 될까? 그럼 조금만 더 속도를 낮추고 여기서 바로 시작해야겠다. 자, 여기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여기서 살짝쿵 가서 벽에 붙어서 속도를 내면은 아마 속도는 충당하게 나올 것이며, 자, 요대로 점프를 하게 되면 난 점프를 오지길하게 잘할 것이요. 봐봐, 속도는 나왔어. 됐다! 이번에 됐다! 됐어! 완벽해. 완벽까지는 아니고 한 여러 번 했지. 자, 요 체크포인트를 또 찍어줍니다. 찍어주고 다시 뒤로 돌아서 방금 전에 제가 전에 찍었던 체크포인트로 다시 돌아갑니다. 여기 있는 속도 뭐 그나마 충분하게 나오네. 됐네. 근데 여기서 그 방향 조절 잘못하면 무조건 떨어진다는 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도 살금살금 올라가서 착지 체크포인트 찍어주고. 아, 벌써 14개? 아직도 14개야? 아, 오래 걸린다. 근데 또 보면은 계속 여기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밖에 없어. 좋았어. 요렇게 떨어져도 상관없지, 여기는. 왜냐? 붙어있잖아. 저렇게 떨어져 있는 건 아니야. 저 왼쪽보다. 왼쪽처럼 떨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가도 상관은 없어요. 아, 상관이 있네요. 위에 있네. 아, 나이, 거참. 돌아가려면 리스폰이 짱이지. 이 티택토가 아이디 같은. 나는 왜 거기서 속도를 줄였을까? 그냥 갔으면 될 것. 잠시만요. 이건 100% 떨어진다. 이거 100% 떨어진다. 아, 100% 떠. 어지네. 여기서는 요렇게 그냥 방향 잘 조절해서 가야겠다. 여기도 속도 빡, 속도를 충당하기에 받아 가면서 점프를 싹 턴 돌아주고 찍어주고 착지하고 아우 떨어질 뻔. 다시 갑니다.
아니 도대체 이거 몇 번이나 돌아야 되는 거야? 이 모토 오프 거 이거 이게 너무 재미없어서 이게 등급이 낮은 것 같아. 아니 무한 반복이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전혀 힘든 감 아, 힘든 감은 있구나. 하나씩 잘못하면 그렇게 되니까. 자 여기는 요렇게 가서 찍어주면 되겠고요. 자 여기 밑에 있는 체크포인트를 찍어주고 착지하고 마지막은 좀 달라서 다행이네. 자 이렇게 간 다음에 여기서 체크포인트가 저기 안쪽에 있나요? 잠시만 체크포인트 어디 있는 거야? 아 이번엔 또 체크포인트 찾으러 가야 돼? 그냥 몰라 여기서 때려 박아보자. 역시 아니야. 자 이거는 뒤로 가야 될 것 같아. 건물 뒤로 가보도록 할게요. 뒤로 뒤로 가면 나오려나? 바로 여기 있네. 자 이대로 들어가게 되면 이번 레이스는 끝 나게 됩니다. 자 시간은 11분 22초 걸렸고요. 약간 실수만 아니었으면 금방금방 하는 건데 이게 너무 실수를 많이 했어. 어쨌든 8,408달러와 1,790RP를 얻었고 아이고 내가 외웠어 이건 봤으니까. 자 여기 좋아요 누르고 잘못으로 가면 이번 영상은 끝나는 거니까 지금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 더욱더 재미난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빠빠세 앞에 구독 나왔는데 지금 누를 거예요? 안 누를 거예요?